자, 5번 아이슨 구즈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을 사서 다음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죠.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두 종목,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 복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과 유니슨 모두 조선 기자재, 단조 피팅 모두 풍력과 발전 관련된 종목인데요. 태광입니다. 오늘 보합에 들어있네요. 26,750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가 29,000원, 손절가 25,900원입니다. 아직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다음 주에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와우넷 전문가의 유니슨이란 종목 역시 단조 피팅 조선 기자재 종목인데요.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죠. 1.6% 떨어지고 있습니다. 4,82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목표가 5,500원, 손절가 현재 4,500원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 구간에서 다음 주까지 종목에 대한 흐름 유효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 오기철 차장 오늘 연결해서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 어떤 승부주인가요? 네, 오늘 휴맥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맥스는 뭐 세트박스 시장의 변화에 따른 수혜를 좀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들어서 북미 및 유럽 지역 매출이 확대되면서 올해 실적이 매출액 1조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약 450억 정도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기관들의 매물이 좀 나오면서 주가를 약간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면서 소극적으로도 좀 안정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실적 대비해서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일단은 주가가 좀 현재는 낮은 구간에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휴맥스 오늘 5번의 승부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맥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2,000원 확인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KTB 투자증권 압구정 금융센터 정용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이오스페이스라는 종목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종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투자 포인트 짚어보죠. 네, 바이오스페이스는 뭐 체성분 분석기로 유명한 인바디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의료기기 업체인데요. 일단 국내 시장 점유율은 한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체성분 분석기가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일단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은 뭐 지난 5년간 연평균 한 23%의 수출액을 성장했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2013년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18% 정도 증가한 393억, 영업이익 한 70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는데 일단 2013년도 PE가 한 15배, 2014년도는 한 12배 정도로 비교 업체의 뭐 31배와 21배 대비해서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 수준 자체는 2분기 실적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서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뭐 1차적인 목표가는 8,000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